and external hotels and resorts.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수영장이 있고요. 80 degrees. Okay, it's warm water. It's up 9 to 5. Right down the stairs, and so we have a gym. The gym is open 24/7. Oh, right there. Okay. Yeah, just take your keys with you because. Beautiful. Welcome in. Great. What do you think? Great. It's beautiful. I'll go and explain the room to you.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hotel? Can you explain it a bit for me? Oh, absolutely. Yeah. Here we go. Okay. This is where we have an espresso machine. Okay. As well as some coffee pods. If you need more coffee pods, these are complimentary, so just go and give us a call. Okay. This is where you have your mini fridge. Let's find out real quick. But this is where you also have some snacks, chips, drinks. Okay. If you ever have any questions, go ahead and give us a call. Sure. You have your ocean front suite. Great. And then it's... Alright. Can I go ahead and put the suitcase on the luggage rack? No, it's okay. This is also where you have your safe as well. Okay. Got it. Enjoy your stay. Thank you. So, 여기가 오션 프론트 스위트입니다. 숙박권으로 들어온 호텔인데요. 다이아몬드 멤버라서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 바깥에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근데 구름이 꼈어요. 안타깝게도. 여기 이렇게 미니바가 꽤 있고요. 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니바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커피는 공짜, 에스프레소 공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화장실 좀 작다는 것. 화장실 좀 작아요. 가운데 이렇게 있고, 아메니티. 슬리퍼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곳에서 편하게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입니다. 날씨 좋네요. 아침에 호텔에서 빌려주는 자전거를 타고 한번 산타모니카 해변을 한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And if you need, I can also adjust the seat. Let me see. Yeah, I think it's good. Thank you. Remember the waves? Oh, okay, got it. Yeah.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자전거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어하고 싶은 자전거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되네. 저쪽에 자전거 도로인데 저희를 가려면 그냥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냥 들고 가야 되나?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으쌰. 드디어 자전거 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가 기아도 하나 없어요. 그래갖고 완전 생무식 생짜 자전거거든요. 물을 한번 갖고 나올 걸. 안 받겠어.
아, 서퍼들. 날씨 좋으니까 다들 나왔네요, 오늘. 자, 이제 이쪽은 베니스 비치 쪽입니다. 금세 오네요. 많이 멀지 않네, 베니스 비치까지. 아까 해변가로 내려와서 한 20분? 2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이 산타모니카 비치 쪽하고 이 베니스 비치 쪽 이 자전거 도로 상태가 확실히 다르긴 해요. 산타모니카하고는 약간 또 분위기가 다르죠, 확실히. 자, 이제 이쪽에 베니스 비치 한가운데입니다, 이제. 이제 힙하죠, 베니스 비치는. 자, 여기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곳이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길로 나왔는데 복잡해지네. 빡빡하게 날 것 같은데. 딱 여기서 자전거 도로가 끝나버리네요. 갈 수 없고. 물판에 물 마시기. 물 사먹기 그러니까 개토를 마시겠어. 아, 살 것 같네. 자, 자전거 도로는 다시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 음료수 마시게 살 것 같네요. 아. 자, 여기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좀 가볼게요. 아, 좋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도 쉽게 갖고 갈 수 있고. 이 한적한 캘리포니아의 평일 아침. 와, 바다에 서퍼도 엄청 많다. 우와. 안녕. 바닷가 왔어요. 자, 여기 이렇게. 여기는 자전거 도로 닦아주는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와. 깔끔하네. 한번 닦아주니까.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산타모니카 베니스 비치 끝나고 산타모니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산타모니카 피어로 왔습니다. 확실히 산타모니카 피어가 더 깨끗해요, 비치가. 베니스 비치보다는 산타모니카 비치가 더 깨끗해요. 경찰 아저씨들이 이렇게 많지? 자, 다시 이제 도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저 언덕을 올라가기 힘드니까 내려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올라가야 하는데, 으쌰! 자,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돼요, 이제. 이게 지금 오션 에비뉴인데, 오션 에비뉴를 쭉 가면 됩니다, 이제. 자, 저는 안전을 제일로 우선하는 사람이니까, 건널목 건널 때는 내려서 건너가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간만에 아주 카디오 확실하게 했네. 아무튼 산타모니카 와서는 이렇게 자전거 렌트해서 한번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날씨 좋고 분위기 좋고. 정말 좋네요. 아, 진짜 여행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자, 다 왔습니다, 이제. 휴. 와, 이쪽에 올라 돌아오는 길이 오르막이에요. 완만 오르막이라서, 와, 운동 엄청 하네. 자, 호텔 다 왔습니다, 이제. 아, what a cardio. Yeah.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 산타모니카 비치 와서 이렇게 한번 자전거를 타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들긴 한데 한번 할만 하고 산타모니카 비치랑 베니스 비치랑 이렇게 자세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